오늘의 작업은 제네시스 GV80 페리 스마트키로다가 한번 개조를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키가 GV80 스마트키이고요. 아까 그 검은색 스마트키가 GV80 페리 제조된 스마트키입니다. GV80 뿐만 아니라 G80 신형 RG3 그리고 GV70에도 사용된 이 키는 수류탄 키라고 하는데 한참 뜯어야 합니다. 저 키의 이제 단점은 엄청 무겁고요. 그리고 껍데기가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면은 엄청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키를 한번 분해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분해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순서대로 분해를 해야 합니다. 개조에 필요한 건 이 기판이기 때문에 기판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조립을 해서 보조키 케이스가 상했을 때 이 케이스를 이제 이용해서 다시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는 분해 역순으로다가 조립을 해서 같이 돌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배터리 홀더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배터리 홀더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터리 홀더는 구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GV60이나 G90에 있었던 홀더를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저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기판에 조금만 열어주면 이제 반대면에 IC가 있는데 메인 칩이 있는데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저렇게 한 번에 납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뜯었다가 하면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메인 칩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제거도 지금은 하였고요. 다른 영상에 보시면 버튼 제거 없이 작업하시는 법도 나오니까요. 제 영상 찾아보셔서 작업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버튼 쪽 납땜 포인트에다가 납을 저렇게 먹여주고요.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은 잘 보이니까요. 확대하셔서 저 포인트에다가 납을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납땜 포인트에다가 케이블을 연결을 이렇게 하고요. 영상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납땜만 하면 되니까 필이 테스터기로다가 저렇게 찍어서 비슷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쇼트건 하면 이제 분명히 쇼트가 났다고 삑삑 소리가 나니까는요. 확인 꼭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쇼트가 난 상태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테스트하기로다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납땜한 포인트에는 PCB용 코팅제로다가 처리를 했고요. 처리를 안 하면 이제 케이블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요. GV60 스마트키는 저렇게 이제 납땜 포인트에다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저 부분에다가 선을 하나씩 버튼 순서 배열에 맞게끔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LED는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LED가 두 개이기 때문에 광량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광량 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불빛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배터리 홀더에 배터리 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테스터기로 다시 찍어서 쇼트가 나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PCB 기판을 두 개를 겹친 다음에 고정용 UV 본드로다가 완전히 고정을 두 개를 시키고요.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저렇게 고정을 완전히 시켰고요. 배터리 홀더 쪽도 한쪽 면을 고정을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집어넣고 이제 조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조립한 다음에 버튼 쪽이 이제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요. 순정 키를 아마 흔들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리는 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이는 저 틈새에다가, 지금 화살표 방향 틈새에다가 버튼 하나하나마다 스펀지를 조금씩 짜서 집어넣거나 손뭉치를 집어넣으면 버튼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달그락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80 스마트키를 GV80 페리키로 개조하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원하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